찾아오는 너한테 벌써 7번째 편지를 쓴다. 요즘 눈이 되게 많이 와. 우리 매년 눈 올 때마다 같이 아무도 안 밟은 눈 찾겠다고 온 동네 돌아다니고, 작년에는 아파트 이곳저곳에 눈을 한가득 만들었잖아. 사실 언니는 눈 별로 안 좋아했거든. 근데 눈 밟고 뿌리고 눈사람 만들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네가 너무 귀여워서 그래서 나도 눈이 좋아졌나봐. 네 친구들 다 언니를 알더라. 너 언니 자랑 되게 많이 하고 다녔다며. 근데 세연아 언니도 늘 어딜 가나 동생 자랑 되게 많이 했다. 내 동생 되게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공부를 잘하지는 못해도 늘 성실하고 친구가 많아서 선생님들이 제일 예뻐하는 학생이었다고. 같이 집에 있는데도 더 붙어있고 싶어서 그 좁은 침대 안에서 둘이 꼭 껴안고서 수다 떤다고. 우리 유달리도 남다른 자매였잖아. 싸우지도 않고 우리 서로 너무 사랑했잖아. 작년에 내가 자꾸 너한테 죽고 싶다고 말할 때 네가 엄청 울면서 그랬지. 나 언니 없이 못 사니까 제발 가지 말라고. 그때 꼭 말해줄걸. 나도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서 사랑할 힘을 얻었다고. 나한테는 너무 과분했던 너의 그 사랑이 언니를 꼭 살려냈다고. 세연아, 네가 언니의 곁에 와줘서 언니의 세상이 밝아졌고, 네가 언니 곁에 있어줘서 언니가 사랑을 배워갔어. 보고 싶어서 아프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괴로운 건 언니의 몫으로 남겨놓고 너는 행복하기만 해. 엄마, 아빠, 나, 그리고 이 새끼까지 이렇게 있어. 솔직히 하지만 죽을 못해서 치아보다 더 나을 것 많이 내가 보이는 언니의 인물이 무방구 눈에 펼쳐질 정도였어. 태어를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란 강남역에서 당당히 그때의 기사일로 오던 언니 두 동생을 두고 가족에서 가장 당당한 기사일을 했던 언니 피곤하면 아빠와 술 한잔을 부르며 친구처럼 얘기하는 언니 기분 좋은 날에 눈치를 흘러가자마자 무겁고 공격을 하던 언니 마음 아픈 언니를 든든하게 지켜주던 언니 언니의 모든 모습은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이었어. 그래서 그냥 우리가 요즘 되는 건 단지 그날만큼은 언니가 많이 웃고 조금 아팠길 바래. 이번 언니 생일에는 언니가 좋아하는 유가족께서 금길에 맨 앞에 서실 것입니다. 3차선, 4차선에 서 계신 분들은 우리 유가족들이 돌아나가실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가족들이 맨 앞에서 행진하실 때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그 길을 따라서 함께 행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지 않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곳 참사 현장에서 추모를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립니다.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서명운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12월 30일 2차 추모제에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고 행진을 시작합니다.